언젠간 슈퍼개미. 오늘은 티 바꿔 입었네. 뷰티. 아, 내 눈. 보통 여자들이 이런 반응인데 좋아한다니까. 이런 거 해도 돼 밖에서? 아니. 이 유튜브 세계는 이거 레드썬 확실하다니까. 왜? 내가 코오롱 얘기했어 안 했어 방송 중에 예전에. 했거든? 해가지고 이거 사람들 산 살아서 수익 난 사람들이 있어. 근데 댓글 보면 아 자기들끼리만 먹고 서운해요 형 뭐 좀 얘기했어. 여러 번 했어 여러 번. 산 형들이 있잖아. 뭐 어떡하라고. 이거 막 나도 몰랐지. 나도 얻어걸렸는데 그거 어떻게 막 얘기해. 이 정도면 뭐 좀 하지 않나 하다가 걸린 거야. 그리고 임상 재개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.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임상 재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. 근데 안 돼도 그냥 이 가격은 괜찮고 배당만 먹고 버겨도 되겠다 이거였거든. 그 투기꾼 박씨도 샀어. 오늘 다 털었어. 몰라 더 올라가는 거 모르겠어. 근데 왜 자기들끼리 막 하고 막. 아 당연히 내가 여기 방송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지. 얘기도 안 한 것 같지. 뜬금없이 아 이 영상 먹었네. 아 양아치지. 그 양아치, 아, 우리 그런 거, 그 정도 양아치는 아니야. 조네티가 그런 거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주식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필요하거든. 100%씩 먹는 그 경험이 필요해. 그리고 언제 좀 까는지 그런 게 좀 필요해. 근데 아침에 시초 까라고 팔라 그랬거든? 또 위에다 걸어가지고 이 새끼 또 못 팔았잖아. 아니, 왜 그런지 모르겠어, 걔는. 욕심. 아니, 욕심이 그런 게 아니야. 걔는 그게 모르는 거야. 몰랐던 거야. 이게 뭐, 이 가격 결정,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를. 시장가로 그 물을 밀으라고, 오늘. 어, 답답해. 어, 답답해. 아, 아니, 조튜브가 좀, 보면 이렇게 좀 애가 좀 불쌍해. 못생기고, 키도 작고, 좀, 돈도 없고. 또 우리 주변에 또들 있잖아. 아, 왜 조튜브만 캐리하냐고. 같이 좀 나눠 캐리하자고. 아니 니들 먹고 살만 하잖아. 걔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박스 공원에서 파고다 해야 된다니까. 박스 공원에서 파고다 주워봐. 그때 너 얼마나 씨 지나가다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. 아니 쟤다 쟤 옛날에 저 유튜버 해가지고 쟤 엄청 막 돈도 벌던 쟤인데 지금. 아니 그렇게 된다니까. 어린 나이가 아니야. 나랑 8살 차이나. 내 알지 내가 8년 전에 나 뭐 있었는지. 그때 우리 뭐 아닌가? 그때 아니지. 아, 그때 아닌가? 그때 우리 서로 몰랐나? 아니 내가 8년 전에는 그래도 저기 노후 준비는 해놨어. 노후 준비 프로젝트야. 노후 준비 되면 이제 또 헤어질 거야. 너무 오래 만나긴 했어. 지금 빨리 몇 년만 더 해서 빠뜨려서 헤어져야지. 지금 쭉쭉 잘 올라가.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얘기했잖아 그동안. 전전전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떨어질 때는 전전전전전 더 사고 떨어질 때 더 막 우리가 착착착 사고 그렇게 했거든? 올라가잖아. 잔잔잔 올라. 어떻게 해야 돼? 잔잔잔 팔. 잔잔잔 추를 잔잔잔 파는 거 잔잔잔. 너무 누가 그러더라. 아니 다른 방송 나가면 되게 진중하고 되게 좀 지적으로 보이는데 왜 자기 방송에서는 막 잔잔잔 팔아. 냠냠. 왜 그러냐고. 내가 진중한 사람이야. 내가 여의도 사람 나보고 깜짝 놀랐다니까. 그렇게 경박한 줄 몰랐어. 잔잔잔 이게 또 챙겨놓는 거야. 현금 챙겼잖아. 근데 주식을 사기가 좀 싫더라. 왜 사기 싫겠어. 대공황이니까! 마이너스 3%가 지금 몇 번 떴는데 지금. 어? 6월까지는 톤도 대지 말란 말이야. 도로 다 올라왔어. 투기권 박씨 지금 마이너스 9%더라. 개꼭지에서 샀네. 진짜 개꼭지에서 샀는데도 마이너스 9%. 가만히 있었는데. 가만히 있었는데도 마이너스 9%야. 대구망이라며. 어떻게 된 거야? 밑에 손절했으면 어떻게 됐어? 멱살 잡혔다니까? 아빠 주식을 그 따위로, 씨. 어? 아빠 좀 맞을래요? 회사 사라지진 않잖아. 아, 진짜 답답하네. 그것도 믿고 와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딴 데 가라고 좀. 딴 데 좀 가라고. 아, 좀 만 명 좀 떠가야 된다니까? 현금이 좀 생겼어. 현금이 좀 이제 막 팔았잖아. 코롱도 팔고 뭐 올라온 것도 팔고 종목수 좀 줄이고 있거든. 아예 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애매한 것들은 아예 통으로 그냥 종목 정리하고 있어. 요거 보고 있는 저 텔레그램 형도 종목 좀 애매한데 종목수 많으면 종목수 그냥 좀 까서 줄이자고 좀. 그러니까 텔레그램 형들한테 이걸로 하기 어려운데 이걸로 맨날 멘트는 쓰긴 하는데 좀 줄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종목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 이제 장이 좀 올라왔으니까. 좀 줄여가지고 길게 끌고 갈 것들은 좀 들고 가고
아닌 것들은 이제 차익 씨한테 현금을 좀 늘려놨는데, 아, 주식 사기가 싫더라고. 어제 또 좋은 이벤트 있었잖아. 근데 나는 뭐가 문제냐면, 참, 뭐 이럴 줄 알았어. 대략 뭐 예상은 했고. 사실, 누가 얘기든, 우리 인생에는 별 상관은 없어. 자기랑 나나 뭐 우리 먹고 사는 거는, 우리가 뭐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, 그냥 먹고만 살면 되잖아. 우리가 뭐 롤스로이스 서비마린 그린이 필요해. 아, 그 어떤 애는 그 사도 계속 자랑하더라고. 한 번만 해야지. 때리고 싶더라고. 그보다 비싼 거 뭐 있어? 그린보다 더 비싼 거. 골든가? 사이 나도 씨. 근데 아 참 나라 전체 경쟁력 또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있잖아. 보통 사람들은 몰라. 이런 정책을 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몰라. 근데 그런 기업의 경쟁력을 깎는 정책도 계속 될 거 아니야. 시장 경제, 은행들 막고 건설주 막고 그냥 내수주 다 폭망시키는 정책 자꾸 필 거 아니야. 아니 나는 상관없어. 누가 되든 난 진짜 상관없다니까. 정책만 똑바로 피면 되는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 토양이 이게 비옥해야 될 거 아니야. 물도 잘 없고. 그러면 이게 기업이 이제 일종의 그 농작물이라면 미국에서 크는 기업들은 토양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. 농부들도 좋고 그런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괜찮았어. 토양이 되게 기업하기 좋은 토양이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급격도로 기업하기가 안 좋은 토양으로 토양이 썩고 있어. 토양은 썩지. 가뭄에다가 이거 농작하는 사람들도 이거 게을르지. 엄청 엉망이 돼갖고 있어. 그러니까 아, 사기가 싫더라고. 이거 여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까? 오히려 이래서 또 단 장점도 있어. 이제 내수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가 출연해가지고 막 경쟁 있잖아. 근데 땅이 썩어버리니까 이 새싹들이 피질 못해. 새싹이 나 잡초들만 피는 거야. 뭐 말도 안 되는 바이오 같은 거만 피는 거야. 오늘도 코스닥 막 돈은 벌이잖아. 시중에 돈은 많아. 왜냐면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 땡기니까. 투기장 되고 막 또 개잡주판 되는 거야. 이 건전하게 되려면 토양이 좋아야 돼. 어? 그래야 건전한 회사들한테 돈이 가는데 건전한 회사들한테 돈이 안 가. 주주 환원도 안 되지.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도 이제 물음표지. 그동안에 해외로 떠났던 작업들 있잖아. 안 들어온다니까 이러면. 자산 같은 많이 떠났어. 아, 나도 오늘 텔레그램에 그렇게 멘트 썼지. 미국 비중을 좀 더 늘리자. 미국 비중을 좀 더 늘려야겠다. 한국 종목도 수를 좀 줄이고 자본 이민을 좀 해야지 뭐. 아휴 그놈의 전화. 씁쓸하다. 못 주겠어. 나 옛날에 이런 걸로 되게 고통받고 있거든. 옛날에는 되게 순수했나 봐. 나라의 앞날을 막 걱정하고. 지금도 좀 기분은 좀 그렇긴 해. 그리고 내가 보면 내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분 되게 안 좋을 거야. 그 왜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. 뭐 내가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걱정하고 뭐 고통받는다고 뭐 나만 괴롭지. 그리고 본인들이 좋다는데 그 투표한 사람들이 좋다는데 본인들이 뭐 행복하다는데 뭐 나라 망하고 지금 재정 상태 엉망이 되든 말든 나라 경쟁력 무너지든 말든 좋다는데 사실 주변국들이 신났지. 중국이나 베트남들이 신났지. 대한민국 망하면 주변국 좀 날로 먹는 거거든. 북한도 신났겠네 지금. 그 형도 뭐 좋아하겠지. 우린 또 우리의 행복을 찾고. 근데 나는 그래. 그냥 인간된 도리는 뭐냐면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해.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이 있잖아. 뭐야? 애들 잘 키우고.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. 나는 나의 본분은 뭐야? 열심히 돈 벌기. 그래 돈 벌고. 애들의 본분은 뭐야? 잘 크기. 건강하게 잘 크고 부모님한테 감사하면 되는 거야. 자기 본분만 잘하면 돼.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에 맞는 본분을 잘하고 정치는 자기 정신에 대한 본분만 잘하고 그다음 표로 이제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면 되는데 평생 사실은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줄 서고 선동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저 나라를 망치면서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씁쓸하지. 우리 여기 구독자들 형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. 기분 나빠하고 아니면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형들은 내가 볼 때는 그 형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될걸. 그게 보면 그리고 진짜 그거 좋아할 사람들은 사실 내 방송이 별로 도움은 안 될 거야. 다른 데 가면 돼. 좋은 방송 있거든. 가벼운 집 뭐 이런 거 부자 연구실 이런 데로 가면 되거든. 대공황이다 이런 데로 가면
가면 되거든. 또 가라면 가지도 않아요. 또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싸우고 사람들 있잖아. 갈등 일으키고 막 사람들 이렇게 예의 어른들이야 성인들이잖아. 이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. 그럼 우리 서로 딱 피하잖아. 나는 구형이 만약에 그런 거 하면 나는 피하거든 그냥. 아닌가 보다. 그냥 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쓸적 말고 그냥 그래. 또 가라면 또 가지도 않아요. 어쨌든 전략은 이미 또 수립이 됐어. 세상의 변화는 거기에 맞게 또 내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전략대로 움직이면 돼. 결국은 지구가 멸망해도 전략이 있는 사람과 전략이 없는 사람으로 갈려. 그럼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? 전략이 없거나 전략이 틀린 사람들은 안 될 거야. 성장이 안 되고 그냥 고모양 고꼴로 살게 될 거야. 근데 전략이 있고 전략이 맞은 사람들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. 다 나 생각이 있어. 걱정하지 마. 자기 뭐 걱정하고 그래? 응. 안 해? 우리만 잘 살면 되지. 자기만 잘 살면 돼? 응.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근데 내가 오히려 막 이럴 때 안 되겠다. 응. 내가 나라를 구해야겠다. 응. 앞에서 딱 선봉장으로 나서면 응. 자기 기분이 어떻겠어? 그런 거 하지 마. 피곤해. 가끔 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. 하, 내가 여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맞나? 맞아. 내 본분. 그냥 나 열심히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한극천에 큰 미안함 크게 있어. 조금 미안한 게 내가 좀 더 좀 뭐랄까 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너도